사람이 성낸다더니 이거 진짜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이거. 어, 잠깐만 이거 왜 이래? 잠깐. 야. 누나, 여진 누나. 어? 여진 누나. 뭐야? 어?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이야? 아니, 내가 그동안 말한 진실들 있잖아. 그거 갖고 이 난리를 치네, 글쎄. 뭐? 야. 니들은 구리구리한테 돌 던질 자격 없어. 이런 인간 말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숙사 질서가 유지된 거야. 너 알아? 한 번만 더 동근이 괴롭히면 그때 알아서 그래. 알았냐? 것들이 진짜. 누나, 나 또 배고파. 벌써? 응. 그래,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뭐 사줄까? 나 초밥. 초밥? 응. 알았어. 아이고, 예뻐. 아니, 지금. 아유, 진짜. 와. 내가 아니, 살다 살다 양동근 같은 건 처음 본다 진짜. 야, 달리 인간 말종이겠냐? 진짜 말종이야 저 자식. 효진 누나 같은 인간도 처음 봐. 아, 맛있겠다. 아, 간만에 퍼지겠네. 아, 김재규 이상이 없어요. 그래요? 그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캠퍼스 기숙사 사감으로는 김효진 씨가 아무래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예. 그쵸? 뭐 아무래도 경험이 충분히 있으니까. 그럼 아쉽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가보겠습니다. 어이구, 어이구 시원하다. 이걸 어떻게 내보낼까 내 항상 고칫거리는데. 어이구. 안 뜯어. 아니 누나 그게 정말이야?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다. 방금 교수님한테 전화 왔었거든. 그렇게 될 것 같다. 아 그럼 뭐. 어떻게 해? 누나 가면은 난 애들이랑 지금 원수인데 난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야. 야, 이 자식아 그걸 나보고 얘기하면 어떡해. 그게 네 사정이지 마. 그리고 너는 잡초잖아. 어디서든 지금 너는 사랑할 수 없어. 아 누나 그럴 수 없어. 이건 말도 안 돼 정말. 누나 나도 데리고 가라. 아, 이 자식아. 안 돼 나 큰일 나. 누나 나 안 데리고 가라. 아 이 자식아 데려가기 왜 데려가. 이거 왜 이러냐 진짜 진짜. 너무해. 아 저 완전 인간 말종 아니야. 아 나 진짜. 누나. 아 이제 진짜 기차기 굴래? 어 다솔 왜 뭐 나한테 할 말 있냐? 아니 누나한테 괜히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. 뭐? 저기 지난주 수요일에 금요일에 민우랑 제이랑 데이트한다고 늦게 들어온 게 두 번 있었고 정한은 술 취해서 업혀 들어왔고 또 있잖아. 잠깐만 수아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? 저 누나 나도 쳐봐. 그러니까 너도 스파이 노릇 하고 싶다 이거야? 이거 완전 인간 말종 또 하나 생기게 생겼네.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그런 인간은 양동근 하나로 좋게. 정신 차려 임마. 아 이거 진짜 모델라. 야 누나 누나. 아 동근이보다 잘할 수 있는데. 아 초밥 먹고 싶다. 안 되겠어. 이대로 있다간 나만 개밥에 도토리 신세 되겠네 이거.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돼. 환송이라도 해야 되는데. 응. 그럼 그러자. 내일 저녁이 어때? 내가 쏠게. 응? 그래 좋아. 누나 내일 하자고 하면 저녁. 괜찮아? 그래 그러면 내일 보고 나 피곤해서 잘게. 알았어. 잘 자. 잘 자. 아 그럼 진작 말을 하든가. 야 뭐? 뭘 그렇게 중얼대? 야 근데 막상 떠난다니까 좀 섭섭하다. 그치? 아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렇지 뭐.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돈이라도 모아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자. 그럴까? 그럼 뭐 사지 마. 아이고 구리구리 어떡하냐. 네가 그렇게 또 따르던 효진 언니가 딴 데로 간다는데 너도 따라가지 그러냐. 그래 그래. 만세! 만세 난 이제 해방이야. 어? 만세! 야 잠깐만 해방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. 니들은 그동안 내가 받은 서름을 몰라. 야! 어 뭐야 뭐야? 이게 뭐야? 효진 누나가 어? 효진 누나가 왜? 누나가 뭐? 야 왜? 뭐? 공문? 그래 스파이 노릇 하라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.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. 야!